선생님, 저는 술을 너무 못 먹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한 잔만 마셔도 부르르 떨게 됩니다. 자, 미팅 기본 전략에 대해서 형이 오늘 좀 특별하게 설명을 해줄 거야. 일단 첫 번째, 기본적으로 내가 주선자면은 일단 무조건 부산은 느낌 있는 걸 해줘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이거는 솔직히 주선자뿐만이 아니라 거기 참여하는 모든 친구들이 뭐예요? 푸사를 미친 듯이 꾸미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자애들은 푸사가 졸라 예쁘다. 그럼 무조건 거기서 뭐예요? 한 40% 까줘야 돼. 알겠어? 그러니까 60%만이 본 모습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니네도 어떻게 해야 돼? 어플 뭐라 그러냐? 그거 꾸미기 어플이라고 그러냐? 무슨 어플이라고 그러냐? 그거. 포토샵 이용해서 뭐예요? 니네도 이게 누군지 너조차도 알아볼 수 없게. 그렇게 좀 미친 듯이 꾸며줘야 돼. 왜냐면 어차피 여자애들 나오면 못 알아봐, 니네도. 그분이신가? 이러면서 한참 헤매게 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동등하게 시작하는 거야. 어플 사용해서 느낌 있게 꾸며준다. 알겠지? 친구들 중에 그거 잘하는 친구들 있을 거야. 걔한테 부탁해서 꾸미시는 겁니다. 알겠어? 그래서 무조건 간지간지, 개간지로 좀 해주신다. 알겠지? 그 다음에 그 여자들 중에 약속 잡을 때 저쪽 대장이지. 그 저쪽 대망이 시간이나 장소 이런 거 이제 대놓고 자기 쪽 좀 유리하게 잡는 경우가 있어. 특히 장소 같은 경우 생각지도 못하게 굉장히 비싼 막 장소를 잡는다던가 이런 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미팅에도 좀 프레임이 존재한다는 거를 네가 좀 기억해야 되는데, AFC들이랑 BBOP 친구들은 무조건 어떻게라도 하나 잡아보려고 가라사대 여자는 배려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버린단 말이야. 근데 배려랑 휘둘리는 건 완전 다른 얘기야. 알겠어? 배려는 필요하지, 여자 만날 때. 근데 휘둘리는 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푸시들은 이런 개념 자체도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부터 휘둘리는 경우가 많아. 그냥 팀 자체가 호구당하는 거야. 알겠어? 이때 이제 두 가지 플레이 방식이 있다. 내가 주도적으로 전체적인 분위기를 리드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암호구처럼 보이는 거야. 이 방식은 이제 형이 굉장히 많이 좋아하는 방식이고 어릴 때 실제로 많이 했던 방식인데, 이럴려면은 일단 내가 어느 정도 좀 알파 느낌이 있어야 되고 게임을 잘 리드해야 되고 좀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고수 레벨을 가져야 돼. 반대로 이제 내가 뭐예요? 좀 약간 AFC고 약간 그런 것까지는 잘 못하는데 이제 마카마카 좀 배우고 있어. 그런 친구들은 분위기 호응만 좀 이렇게 적절히 해주면서 같이 좀 묻어가는 방식으로, 그러면서 은근슬쩍 좀 기회를 좀 이렇게 탐하는 걸로. 근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 선생님,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마카도 안 되고 그냥 완전 초 AFC입니다. 어떻게 하나요? 지옥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빨리 마카 준비해서 좀 배워야 돼. 언제나 희생당하는 건 뭐예요? AFC란 말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좀 준비를 좀 해주시고 미팅도 좀 나가주셔야 느낌이 있다. 요거 좀 기억해 주시고. 자, 세 번째. 마음에 잘 맞는 친구들을, 이게 윙이라고 그러죠, 전문용어로 윙. 그러니까 고수들은 늘 윙을 항상 준비해놔. 이건 당연한 거야, 어떻게 보면. 내가 하프를 가든 어디를 가든 마음에 맞는 친구들이 있어야지 내가 실제로 여자랑 게임할 때 훨씬 유리한 위치를 정하는데 쉽단 말이야. 만약에 나도 좀 마카 좀 치고 친구들도 좀 고수들이 섞여 있다. 그럼 그냥 분위기 타다가 하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윙십을 좀 잘해줘야 돼. 그러니까 오늘 내가 제일 예쁜 애 한다. 그러면 다른 날은 윙이 좀 제일 예쁜 애 하고, 이런 식으로 서로 파트너한테 좀 밀어주기, 이런 게 좀 잘 돼야 돼. 그러니까 AFC들이 뭐를 이제 실수하면서 이제 친구 관계가 제일 많이 멀어지는 게, 서로 예쁜 애 딱 나와버리면 독식하려고 막 미친 듯이 막 발광을 하는데, 이건 게임이 망하는 지름길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AFC들이 이제 깔까봐서 이제 존잘러들을 이제 또 꼭 찔러넣어, 게임할 때. 근데 이런 거는 솔직히 하지 마. 알겠어? 뭐예요? 괜히 긁어서 부스럼 만드는 겁니다. 결국에 개존리를 시켜주는 거야. 그냥 비슷한 애들끼리 좀 모여가지고 그럼 거기서 조금만 사회적 지능이 높아도 뭐예요? 압살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서 네가 뭐만 잘하면 돼? 마카력만 좀 좋으면 되는데. 알겠죠? 그래서 머리를 좀 쓰시는 겁니다. 모든 건 뭐예요? 전략에서 비롯된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진행 방식을 좀 형이 설명해 줄 건데, 초반에 이제 가볍게 이제 서로 뭐 학과가 뭐냐, 뭐 동아리 관련 뭐 얘기 같은 거 이제 가볍게 썰을 풀면서 말을 이제 좀 빨리 트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뭐냐면은 최대한 빨리 말을 터. 알겠어? 야, 형이 졸라 웃긴 게 뭐냐면, 그러니까 AFC들일수록 말을 졸라 늦게 터. 다음 날씨 연락할 때까지 막 존댓말을 하고 있어. 지영씨 어제 잘 들어가셨나요? 뭐예요? 거의 소개팅 수준입니다. 야, 성은 소개팅에서도 솔직히 그렇게 말 이렇게 계속 그러고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거리감을 없애려면 최대한 빨리 말을 놓는 게 중요해. 알겠어? 야, 아름다운 씨 대학교 청춘인데 무슨 이렇게 말을 높이고 있어. 선짜리 난 것도 아닌데. 알겠지? 그래서 빨리 좀 썰을 풀면서 말을 터준다. 알겠지? 이거 어디까지나 좀 약간 공통적인 부분인데, 술 게임 같은 거 하면서 뭐예요? 좀 빠르게 분위기를 좀 업시키는 거야. 선생님, 저는 술을 너무 못 먹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한 잔만 마셔도 부르르 떨게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 뭐예요? 답이 없어. 답이 없어. 일반적으로 술 게임은 어쩔 수 없어. 야, 대학교의 모든 그런 플레이들이 좀 그거 위주로 이루어지는데, 그 전체적인 룰을 너 혼자 술 못 먹는다고 바꿔버릴 순 없잖아. 알겠어? 그러니까
최대한 좀 머리를 써서 게임할 때, 그러니까 초반에 보통 이제 게임이 결정되거든? 초반에 넣어놓고 있는 애들이 한두 잔 먹다가 이제 마탱이 가서 계속 자주 걸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초반부터 좀 냉정하게 하고 있으라고. 어? 게임에 안 걸리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알겠어? 아니면 뭐 흑기녀를 잘 이용하든지. 아무튼 게임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커플 게임 같은 거 이거 많이 하는데 이거 미친 듯이 해줘야 돼. 커플 게임 같은 거. 아, 이게 약간씩 어? 원치 않는 파트하고 이제 되면은 이제 빡칠 때가 많아. 마카력 좀 되는 친구들은 이제 이렇게 하면 돼. 마카력이 되니까 단간이 좀 어느 정도 나올 거 아니야. 단간 파악이 좀 될 거야. 그러니까 할리가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약간 걔랑 좀 미리 말하자면 사인 같은 거 좀 주고받아. 그래서 여자애가 화장실 간다고 하잖아. 그러면은 핑계를 대면서 화장실 같이 가주는 거. 어? 여기 좀 화장실이 졸라 안전한데도 왠지 화장실이 되게 위험할 것 같다. 이러면서 같이 가주시는 겁니다. 알겠어? 그리고 이제 화장실 가는 길에 뭐 단둘이만 되게 되잖아. 그러니까 전문용어로 아이솔이라고 하는데 이때 어떻게 되는 거야? 본격적으로 단둘이 있으니까 마카를 미친 듯이 흐흐흐흐 털어주는 거야. 알겠어? 그 다음에 여자가 부르르 떨면 어떻게 돼? 잽싸게 공동모의 하는 거지. 얘가? 그러니까 이런 걸 되게 잘해준다. 고수는 이렇게 틈틈이 전략. FC들은 그냥 뭐예요? 가만히 있는다고. 주면 주나 보다. 가면 가나 보다. 이렇게 어떻게 되는 거야? 줬다는 거야. 능동적으로 좀 움직여 주셔야 돼요. 근데 아무튼 그런 데서 이제 니네 둘이 막 편의점 같은 데 가고 막 우리가 뭐 술 깨는 약 사올게, 뭐 바나나 우유 좀 사올게 이래버리면은 애들이 진짜 다 눈치챈다고. 아 쟤네 좀 뭐 있구나. 그러면 안 그래도 이제 니네 이어주려고 할 거라고. 알겠어?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커플이 이제 돼버린 경우 이제 주의할 게 뭐냐면은 네가 마음에 안 드는 애가 파트너가 될 수 있단 말이야. 뭐 대부분 그러겠지. 마음에 안 드는 애가 파트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야. 그리고 내가 졸라 마음에 드는 애, 마음에 드는 애는 딱 늘 한 명이지. 어? 가장 예쁜 애요. 걔가 친구 파트너가 됐어. 이럴 때 어떻게? 이제 족밥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집합 내팽겨치고 친구 파트너한테 졸라로 찔러대는 거야. 이렇게 되면 뭐예요? 그냥 인성 쓰레기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우정 날라가는 거 뭐예요? 여럿 봤습니다. 알겠지? 보통 우리한테 최고의 이상형은 뭐야? 당일 제일 이쁜 여자 아니야? 어? 미팅에서 제일 이상형은 당일 제일 예쁜 여자라고. 뭐? 인품, 성격 뭐 이런 거 안 본단 말이야. 어? 솔직히 외모만 보지. 어? 그러니까 어떻게? 우선 정해. 미리 오늘 누구 밀어줄지. 알겠지? 그러니까 누구를 밀어줄지 좀 정해줘야지 이런 일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게 막아진다고. 좀 모르는 애들이다. 그러니까 모르는 애들하고도 내가 미팅이나 뭐 게임 같은 거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조각 같은 거 할 수 있잖아. 그럴 땐 어떻게? 무조건? 이제 남이잖아.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혼신을 다해서 마카마카 털어주는 겁니다. 그러고 쟁취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이거 AFC들이 진짜 많이 실수하는 건데 이거 지가 좀 여자가 좀 만나봤다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AFC들도 이제 많이 실수하는 거야. 미팅원 자체를 다 DLV 시켜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지만 좀 잘나가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뭐냐면은 같이 간 친구를 까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보통 남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괜히 여자애들한테 좀 세 보이고 싶은 거야. 친구한테 막 욕하는 거지. 아, 뭐 병신? 막 이런 식으로. 저 새끼 병신이에요? 재영씨 신경 쓰지 말아요. 막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친구가 막 멘트 던졌어. 여자한테 막 재밌는 농담 한답을 치고 막 던졌어. 그랬더니 보면서 아 병신 뭐래, 아 걱정하지 마세요, 저 새끼 원래 저런 새끼 아닌데 막 이러면서 졸라 깐다고. 야 조심해 새끼야 막 이래버린다고. 이런 얘기를 막 서슴치 않고 해. 그럼 이건 뭐예요? 그냥 알겠어? 단체로 DLV 된다고. 알겠어? 그러니까 절대로 친구를 막 욕하거나 별명을 또 함부로 막 부르지 마. 친구 별명이 막 씨발 뭐야, 친구 별명이 뭐 면도날이야라 그 뭐지? 아 햄버거. 예를 들어서 친구 별명이 햄버거입니다. 그러면 야 햄버거 씨 너 파이팅 좀 해봐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애들이 있는데 절대 그러면 안 돼. 왜 걔를 거기서 햄버거라고 불러? 좆대는 거야. 애들 일단 집중하겠지. 이 새끼 좆밥이구나. 걔 바로 DLV 돼 거기서. 그럼 걔 햄버거 심정이 어떻겠냐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무조건 친구를 농담으로 부르시면 안 됩니다. 특히 막 심각한 별명도 되게 막 많다고 막. 그리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 너랑 분명히 안 좋게 돼.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중고등학교 때나 그냥 막 농담하면서 노는 거지 졸업하시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미팅할 때 여자들 쭉 보면 이제 대학녀들이 거의 꼽혀있는 경우가 있어. 그냥 뭐냐면은 여자애가 솔직히 이런 애 별로 안 예뻐. 그러니까 예쁜 여자애는 보통 미팅할 때 대학녀 역할을 안 해. 걔는 에이스 역할만 하지 대학녀 역할을 안 한다고. 대학녀가 뭐냐면은 그 그룹 판을 주도하는 애야. 프레임이 되게 센 여자로, 기센 여자애라고 생각하면 돼. 프레임을 막 관장한다고. 그럼 얘네들이 보통 니네가 막 할 때 막 안 좋은 표정을 짓거나 일부러 분위기 막 싸게 만들려고 한단 말이야. 자기들이 프레임 가져가려고. 그러니까 이런 거 조심해줘야 돼. 알겠어? 그리고 가끔가다 대왕녀가 까는 경우도 있어. 우리 친구를. 뭐 왜 그런 식으로 얘기냐 막 이러면서 별거 아닌데도. 그러니까 평소 같으면서 웃으면서 얘기할 건데 일부러 꼬리 잡아서 막 뭐라고 프레임 잡으려고 드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이런 거 제대로 잘 받아쳐줘야 돼. 알겠어? 그냥 뭐야? 허허허 막 웃으면서 괜찮아요 막 이러면서 걱정하지 마세요. 제 친구가 병신이라 그럽니다. 금방 괜찮아지실 거예요 막 이러면서 미친 듯이 빨아대는 거지. 이건 뭐예요? 좆대는 거야. 계속 끌려가는 거야. 이런 게 그냥 단체로 DLV 시켜버린다고. 알겠어? 그러니까 심각하게 막 싸울 필요는 없지만 항상 니네가 프레임은 유지하면서 가줘야 된다는 거 이거 좀 기억해줘야 돼.
피노는 특히 ASD를 좀 주의한다. 그러니까 스킨십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형 거 약간 제대로 배우려면 좀 키노 이볼루션 미친 듯이 좀 공부해 줘야 되는데 형이 좀 설명해 주자면 필요 이상의 스킨십을 하지 마. 오케이? 그러니까 간단한 막 요 정도 터치 있지. 막 요 정도. 아 뭐 아직도 닭살이 이렇게 서 있네. 그래서 키노를 하고 내가 제대로 하고 싶어 여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무조건 아이소를 해준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거 있어. 분위기가 뭔가 전부 다 키노 분위기로 간다. 누가 막시 왕게임 같은 거에서 난리가 났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조심스레 다가가 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노래 부르면서 다가가는 거야. 막 조심스럽게 뭐 얘기할래. 그래서 오늘 형이 미팅할 때 좀 느낌 있게 하는 전략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줬는데 일반인들도 충분히 응용하면 잘 할 수 있는 거니까 파이팅 넘치게 좀 이용해 보도록. 알겠지?